아, 우리 집에 금요일날 오후에 왔던 아메라우카나 병아리들이 이제 이틀 됐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박스에 제가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철사를 식물 지주대 철사를 그냥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소켓을 하나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걸쳐두었습니다. 불을 걸쳐두고. 이렇게 안에 먹이통과 물통을 놔두고 기저귀 패드 깔아놓고 자 아메라우카나는 나중에 자라면 하얀색 털이 북실북실한 하얀색이 됩니다. 병아리들도 좀 특별한 모습이 있거든요. 병아리들은 턱 밑에 보면 턱 밑에도 이렇게 털이 아주 길게 북실북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막 돌아다니면서 먹이도 잘 먹고 하더니만 겁이 났나? 응? 아메야. 된지 3일째 되는데 3일째 된 병아리를 얻어왔는데 아주 똘똘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키운 다른 청계 병아리나 뭐 백봉 오골 병아리라든지 이런 다른 병아리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덩치도 조금 더 크고 뭔가 좀 똘똘해 보이는 것 같아요. 턱 밑에 털이 젖어 있는 거 보니까 물을 마셨구나. 시원하게 물을 마셨구나. 너네들이 나중에 크면 하얀색 아주 풍성한 깃털로 덮인 아메라우카나 닭들이 되겠지. 자, 밥 먹어라. 운동해라, 이제 괜찮다. 운동해라.